정체라고? 응, 부분 정체로 나왔네. 어떡하지? 그 통로 가야지. 차가 많은가 보다. 서울로요? 어, 서울. 희한하네. 남산에 뭐가 있나 또? 부분 정체라고. 서울의 남산입니다. 남산. 하나도 없어. 평일에 손님 하나도 없다가 또 주말에만 또 저렇게 사라지. 주말 장사.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진짜 많이 캠핑을 하니까 세미 캠핑을 많이 오세요. 아, 남산 도서관에서 사라지. 주말에 없냐, 그냥 주차로. 예, 주차로 오세요. 안중근사 기념 그쪽으로도 파들이 장난 아니에요.
왼쪽 원래 올라오는 길이 이 길이에요. 왼쪽에. 이 남산에 사람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가서 BC도 여기서 뭐 올라간다며, 걸어 올라간다며. 아까 저 우리 내려가는 그 길로 올라온다. 걸어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사정은 오른쪽에 보이는 호텔이 하얏트. 하이아트 아니고 하얏트 호텔. 경리단길로 내려가보도록 하죠. 이태원의 경리단길로 내려가보도록 하죠. 경리단길 요즘 많이 사람들 안 오신다 그러는데 자구책들 하시나 보네. 여기로 내려가시면 경리단길. 경리단길을 위에서 아래로. 가족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어, 진짜. 여기 또, 여기도 부촌. 네, 한남동 부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나도 밥을 금방 먹고 왔는데 계속.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 약간 이색적인 외국 음식에. 가는 게 좋아. 잠시만요. 한강 수산 때문에.